알려드리는 겁니다. 가치 투자는 성공의 지름길이다.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우리는 기업에 가진 내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해서 고평가에 이르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 이제 주식 투자라고 그러죠. 아, 정관이 내재 가치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어렵다니까요. 저도 이 왕초보가 돼서 경제적 자유님도 어서 오시고요. 내재적 가치 얘기만 하면 머리통 쥐날 뻔했어. 아니, 무슨 내재 가치를 어떻게 찾아요? 찾으겠어요? 그냥 쉬워요. 저도 이런 걸 배울 때까지는, 아유, 내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투자해, 돈 버는지. 그냥 자기 자본을 내재 가치로 보면 돼요. 참,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누가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배운 거죠. 그냥 뭐 내재 가치 뭐 워런 버핏 내재 가치를 구한다고 뭐 계산해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업에 그냥 자기 자본이 내재 가치를 보고 여러분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 돈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돈을 잘 버냐? 그러면 내가 돈을 파는 거예요. 돈못 버냐? 나안 해요. 아, 기업이 지금 부실했다가 기업이 돈을 벌기 시작하네. 아, 그러면 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개인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분석과 판단 없이 단순히 주가가 싸 보인다는 거로 그냥 좋아 보인다면 매수한다면 일시적인 성공할진 몰라도 손실로 보고 말더라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분석할 능력이 없이 단순히 자기 판단 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투자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참지 못하고 잦은 매매와 종목 교체 등으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전문가가 뭐 급등 나간다는데. 아, 급등 나가는 걸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런 걸 너무 좋아해. 그 가짜 말. 그죠? 뭔가 사탕 주는 말. 내가 분석해서 종목이 좋은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공부를 해야 내가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나한테 이게 올바른 종목을 추천해 주는지 알수 있는데,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냥 전문가야, 그냥 턱만, 그죠? 입만 바라보고 있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 수밖에 없지. 좋은 주식을 사도 주가가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면 힘든데, 부실 종목을 사서 돈을 벌겠다고, 거기다 대고 그냥 있는 대로 몰빵을 해요. 떼돈 벌겠다고. 아, 좋은 주식 사서 10년을 보유하면 자식도 부자, 자기도 부자, 그죠? 뭐 조카도 부자. 그러니까 뭐요? 동국제약에다가 뭐 30년을 들고 왔더니 28명이 부자 됐대. 돈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현금이 800억이나 넘어. 지금 800억 됐나? 지난번에 600몇억이던데. 그런데 그냥 담아놓고 그냥 에라 몰라. 나는 그냥 저축해놨으니까 알아서 가겠지. 그런 부자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비밀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저 나만 아는 비밀을 해가 전문가들이 뭐 나만 아는 비밀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 부자 만들어 준다고요? 그런 말 믿지 말고 좋은 주식을 사서 여러분이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가치 투자 아래서 충실히 공부하고 판단해서 투자한다면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 제가 시뮬레이션 또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대형주하고 중소형주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여러분이 이걸 한번 보면 이해가 갑니다. 대형주를 갖다가 뭐죠? 2007년, 2006년 1월 2일에 사가지고 2017년까지 리먼 사태도 있으니까 항상 시뮬레이션 할 때는 최악의 시장이 됐을 때도 같이 포함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만 시뮬레이션 하면 엄청난 수익이 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뮬레이션도 항상 할 때는 최시장이 최악일 때도 포함시켜야 돼야 여러분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국내에서 나와 있는 퀀트 투자는
매트릭스 김민병기 교수가 쓴 이건 자산 운영을 하던데 매트릭스 스튜디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가 할수 있다 퀀트 투자 세 번째가 실전 퀀트 투자가 이제 세권 정도 나왔는데요. 네. 저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퀀트 투자가 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백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 나올 때 이것이 바로 퀀트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퀀트 투자의 약점은 뭐냐 하면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를 시뮬레이션 할때 반드시 최악의 리먼 사태 같은 시장이 폭락할 때도 포함시켜서 시뮬레이션 해야지 그런 걸 포함시키지 않은 시뮬레이션은 여러분 틀릴 수가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2006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 11월 10일까지 종가 기준으로 매수해봐서 대형주를 가봤습니다. 10년 보유했더니 그죠? 시가총액 예. 어죠? 삼성전자부터 한국전력 이렇게 해서 10년을 보유해봤습니다.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수익률이 어디요? 639%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저렇게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6배가 간 거예요. 자기 돈의 6배가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코스피만 했을 때 1등부터 2006년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1등부터 쭉 코스피만 10종목을 해보니까 코스피는 187.2%가 납니다. 그냥 난 주식 모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씩 담아서 시가총액 500만 원씩 담아서 그냥 10년간 보유했더니 얼마 줬어요? 187%를 줬습니다. 그래도 은행에다 놓는 게 좋다고요? 나는 포트를 짤지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냥 동일 비중으로 500만 원씩 똑같이 담았어요. 그리고 10년 보유했더니 은행보다 훨씬 많이 주죠. 10년이 187%면 10으로 나누면 18.7%를 준 겁니다. 은행 갖다 주면 지금 많이 줄 때가 5%고 지금은 2%도 안 되죠. 그럼 얼마를 보는 거예요? 18.7% 은행 이자에 몇 프로? 배당은 별개예요. 배당은 계산 안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은행에다 저축하겠습니까? 템플턴이 뭐라 그러죠? 은행에 저축한 돈을 빼다가 그 은행 주식을 사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코스닥을 1등부터 10등까지를 빼서 10년을 보유했더니 자그마치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집니다. 개스닥이라고요? 부실기업이라고요?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 사서 10년을 보유했더니 자그마치 1091%. 10배가 나갑니다, 10배. 그래서 합친 게 639%예요. 10배가. 자그마치 1년에 얼마씩 준 거예요? 1년에. 11년 계산하니까 1년에 90.98%. 말도 안 돼. 그죠? 인선이한테보다 더 좋은 게 YNT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선이한테 많이 샀어요. 이제 그 쓰레기 처리업체 중에서도, 뭐죠? 소각로가 있는 기업이 코엔텍하고 YNT. 인선이한테는 고개 없어서 조금 덜 따라갔죠. 자, 돈잘 벌면 가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뭐예요? 어휴, 90% 꿈의 주식이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 그냥 샀더니 부자 돼. 뭘 오늘도 팔고 사고 그저 쇼를 했는데 돈 벌었어요? 이렇게 벌었나요? 1년에 90%씩 주던가요? 아유, 정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해야 되냐. 또입니다. 제가 이 시뮬레이션이 많죠.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예. 자, 이게, 그러면 코스피 1등부터, 그죠? 코스피 1등부터 100등까지. 아이, 글씨가 너무 커졌네. 1등부터 100등까지를, 그죠? 그냥 똑같이 500만원씩 샀습니다. 동일 비중으로. 그죠? 동일 비중으로 사서
100만 원씩 1억을 갖다가 매수해서 5년간 보였을 때, 아, 이거부터 더 좋은 게 있는데. 자, 기본하는 기업. 2007년부터 기본하는 기업이 뭐냐 하면, 부채 비율 100% 이하, 유보율 500% 이상, PBR 500 이하, 퍼가 13 이하,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 5% 이상, ROE 5% 이상을 2007년부터, 2013년부터, 아, 이것도 더큰게 있는데. 더큰게 있는데, 어딨냐? 어휴. 뭘 팔아요? 판다고 돈 저절 보냐고요. 이건가? 자, 이걸 보겠습니다. 기본하는 기업을 보겠습니다. 기본하는 거 333만 원씩 2억을 담았습니다. 2억 1,667만 원을 담고 어떻게 됐어요? 안 팔고 2017년까지 와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익률이 200, 2000, 예, 2018년까지 예, 268%입니다. 그러면 2억 1000이 샀는데 얼마? 7억 9천 됐습니다. 뭘 팔고 사서 떼돈 번다고 그냥 그 단타 치고 아우성 칩니까? 난헌 거라고는 그냥 돈 버는 기업에다가 그냥 저축해가지고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그 이렇게 벌었어요. 100억 자산가님 이렇게 벌어봤어요? 안 벌어봤으면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실전 콘트 투자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코스피 100등부터, 이거 유료원들만 버튼 거예요. 코스피 100등부터, 1등부터 100등까지 종목을 100만원씩 담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들고 왔더니 143%뿐이 안 나요. 중소형주로 갔습니다. 중형주로, 소형주가 아니라 동일 비중 갑니다. 1등부터, 101등부터 200등까지 종목을 무작위로 골라서, 무작위로 골린 건 아니죠? 시가총액별로 골라서, 시가총액 골라는 건 알죠? 여기 딱 들어가 보면 시가총액 종목 찾는 거 나오죠? 1등부터 윗등까지. 그걸 사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지죠. 그죠? 엄청, 101등부터 200등까지 중형주를 갖다가 동일 비중 100만원씩 담고 갔더니 수익률이 얼마예요? 211%. 역시 시가총액보다 높네요. 대형주보다 높죠, 수익률이. 그럼 이 중에서, 중형주 중에서 이제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그마치 2018년 12월 1일까지 에? 333만원씩 투자해서 해보니까 시뮬레이션이 얼마? 1억이 30종목만 했더니 6억 4,991만원이 됩니다. 2016년에는 소형주가 잘 갔으니 중형주가 잘 갔, 757%인데 2017년에 떨어졌죠. 2018년, 2019년 계속 해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야 할까요?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시로 투자하면 자녀도 부자 만들어 준다. 안 하지요, 이런 거. 오늘도 단타해야 부자 되는 거죠. 나는 한게뭐 있어요? 사놓고 저축해 놓고 그냥 10년간 묻어뒀습니다. 2017년부터 2017년까지. 2007년부터 2010. 그런데 1억이 6억 4천 됐어요. 수많은 전문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돈 벌었습니까? 깡통 났습니까? 좋은 주식을 사라는 얘기를 끊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목을 골라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투자의 정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템플턴이 유튜브에 다 올렸는데도 여러분들은 안 봐요. 그래서 자주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니? 가치 투자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죠. 중소형주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전략, 정식 투자와 거치식 투자의 알고리즘 다 보여줬죠. 어떻게 하는 건지.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돈잘 버는 기업에 주식 투자하면 이렇게 부자 되는 거예요. 대박은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무슨 대박을 찾아요? 이게 대박이지. 은행 가서 돈 이렇게 둡니까? 기업 가치를 안다면 1년이든 3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주가는 반드시 적정 가치를 찾아간다는 믿음이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죠. 그렇죠? 오늘도 안 팔고 사면 그걸 뭐라 그러냐? 인지 부조화라는 거예요. 오늘도 팔고 사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거든. 그게 벌써 이미 습관화된 거예요. 그 습관을 버려야만 내가 인지 부조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전문가님, 손이 저절로 나가요.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는데 남의 이야기나 뉴스, 무료 추천주를 매수하고 보이려고 했으니까, 아, 조금만 아픈 조정이면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업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기업을 분석하고 주가의 가치가 고평가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매수를 했다면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걸 갖고 가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죠? 왜 팔아야 되는 거죠? 무슨 손절해야 된다고요? 아, 손절하면 다돈 벌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HTS 들어가서 자신의 계좌에 잔고조회를 들어가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손절했는지, 손절한 비용이 얼마나 깨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깜짝 놀라서 두번 다시 안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아픈 조정을 인내했을 때 여러분이 수익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보유한 주식이 좋은 기업이라면 주가는 급락 이후 재가치를 찾기 위해서 급상승하는 것을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립니다. 결국은 나는 투자에 역행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수 없는 겁니다. 그죠? 가치 투자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진정한 퀀트 투자고 가치 투자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차트가 무슨 가치 투자입니까? 차트는 가치 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양복 입고 갓 쓰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AIPT, 부실 종목 갖고 가치 투자한다고. 집 팔아서 사래? 나만 아는 정보 있다고. 이런 걸왜 믿어? 그죠? 이게 또 뭐예요? CK지, 중국 기업. 한없이 흘러내리는 중국 기업. 중국 기업 제발 만지지 말라고 그래도. 왜 그러면 템플턴은 이런 CKH를 사지 말라고 할까? 분석할 수 없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아휴, 끔찍하죠? 끔찍하죠? 근데 재무 분석을 볼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고 그냥 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여기 딱 들어가니 재무 정보를 보려고 그랬더니 아무 자료, 중국 가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중국 기업은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분석할 수 없는데 뭘 사요? 차트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차트가 어떻게 돼서 올라가 상 나간다고요? 분석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 떨어지는데도 여기서 뭐상 나간다고 아침, 여기서 아침부터 나갑니다. 빨리 사세요. 사 먹다가 그냥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아이고, 아픕니다. 왜 사요? 모르는데. 분석할 수 없으면 무조건 들어가지 말자. 너나 사. 그거 안 사는 거예요. 그죠? 주도주가 갔는데 여기 가서 또 사겠다고 뭐 그냥. 아이고, 주도주 끝나는데 대폭락이 왔죠. 그래서 주도주가 한번 상승하면 대폭락이 올 때까지는 만지지 않는 것이 정석이다. 여러분을 정석으로 이끌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여러분이 펀더멘털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네, 그게 이제 중독이 된 거죠. 우리가 왜 카지노에 가다 보면, 카지노 하루도 안 가면 몸살 날것 같잖아요. 왜? 재밌거든요. 그럼 템플턴은 재미없나요? 재미있습니다. 딱 이게 있죠. 돈을 집어넣고, 그죠? 탁
돈이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그게 얼마나 짜릿해요, 기분이요. 망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주식도 똑같잖아요. 그죠? 자기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재미가 있으니까. 아이, 오늘 좀 벌었네. 오늘 떨어졌네. 에이, 재수 없는 날이야. 그죠? 오늘 또돈 벌었네. 아, 오늘 기분 좋아. 아, 수바, 너뭐 먹고 싶냐? 오늘 또 100만 원 벌었어. 아, 그럼 뭐, 치킨 하나 시켜줄까? 이러면 이게 병되는 거잖아요. 아니, 좋은 주식 사서 무슨 뭐 망합니까? 그죠? 기업이 망할 기업을 샀으니까 망하는 거지.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은 여러분이 들고 가면, 아, 돈 벌면 팔면 돼요. 백할머니가 80년대 100억 재산가가 될 때, 보세요? 한번 주식을 사면 돈을 벌 때까지 절대로 안 팔아. 돈을 벌면 파는 거예요. 안 파니까 기업이 안 망하니까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대재산가. 저 멋진 말이 있어요. 저는 뭐 그분을 만난 사실도 없는데, 책을 봐서 알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모두가 주식 투자한다고 아우성 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불쌍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 주식을 팔아주려는 거예요. 그걸 못 사서 그렇게 안달이냐? 알았어. 내가 팔아줄게. 팔래. 아니, 고수의 비법 좀 알려주세요. 증권 전문가가 증권사에서 물어보니까 커피 대접하면서 한수 가르쳐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래, 많이 올라가면 살라고 아우성 치고 막 달려들면 불쌍한 마음으로 팔아주라. 지난처럼 그저 코스피가 그죠? 이렇게 폭락했잖아요. 그죠? 2019년 8월 6일. 우리 유리원하고 둘이서,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전문가님, 뭔데? 그랬더니, 아니, 지금 안성에 대규모 불이 터졌습니다. 사람도 죽고요, 다쳤어요. 그래요? 그러면 주식이 바닥일 것 같은데? 주식 바닥 온것 같아. 우리 잘 지켜보자. 그게 8월 6일이었어요. 안성에 박스 공장에 불이 났었죠. 두명 죽고, 한명 부상당하고, 그죠? 이게 실제 있었던 게 8월 6일 날입니다, 정확하게. 야, 그럼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다. 진짜 피를 봤으니까. 이놈의 주식인 이상하게 피를 보는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그죠? 누군가 증권맨이 자살한다든지, 그죠? 그러면서 바닥을 치고 가요. 참 신기하게, 그죠? 그러면 바닥 쳤을 가능성이 높던데, 진짜 바닥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어우, 쫄삐쭈. 아유, 횡보한다. 칼이 떨어져서 부르르 떨다가 멈췄어. 매수 들어가. 야, 이거 매수 기가 막힌 자리야. 매수 들어가요. 배팅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배팅해도 돼요. 아유, 제가 이거 방송 못 봤어요. 에휴, 또 올라갔습니다. 눌러. 떨어질 땐 조심하고 기다려요. 떨어지면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삽니다. 241선 때풀 배팅해도 좋습니다. 이야, 진짜 같죠? 야, 멋있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펀더멘털을 보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 투자의 핵심은 뭐예요? 일반 의견과 달리 다수와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수한 성적을 낼수 없다. 남들이 다안볼때볼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백할머니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팔고 싶어서 요동치고 도망가려고 그냥 목숨 걸고 난리칠 때 불쌍한 마음으로 사주라 이 말이에요. 불쌍한 마음으로 사줬더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돈을 벌잖아요. 다 시장이 끝났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럴 때 여러분은 역발상으로 사면 돈이 된다. 기업의 펀더멘털, 내재 가치가 회사의 본질적인 경영 활동 내용에 따라 평가한 주식 가치를 의미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따지려고 그러면 내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자산 가치가, 내재 가치라는 기준으로 보고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을 투자를 해서 시장 가격이 시장의 내재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만큼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차익 실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자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주가라는 게 뭐예요? 에? 이 주가, 카카오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시가 총액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 가격이잖아요. 시장 가격. 그죠? 시장 가격이 비싸냐, 싸냐, 이걸 봐야 되는데,
차트가 올라갔으니 뭐 이격 났으니까 자른대. 말인 시장 가치가 올라갔느냐? 고평가냐?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가 뭐냐? 기업의 내재 가치가 싸냐? 시가총액보다 비싸냐? 이걸 판단해 봐야 돼. 이건 안 보고 뭐만 주가만 올라가면 많이 올랐다고 잘러.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가면 이거 뭐 박스 돌파하고 더 올라가면 어떡하는 거야?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시장 이 카카오의 시장 가치는 뭐예요? 시장 가격은 시가총액이에요. 그런 이 기업의 공정 가격은 뭐예요? 기업의 내재 가치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내재 가치와 공정 가격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냐? 그럼 가격이 싸지면 여러분은 사는 거고, 가격이 비싸지면 파는 거잖아요. 무슨 차트가 다 맞춰요? 무슨 이격 났다고 자르면 여러분이 부자 됩니까? 그럼 이격 나서 잘랐으면 여기 들고 갈수 있어요? 못 들고 가잖아요. 이격이 났어도 기업이 가치가 있으면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업이익이 커질 때마다 기업의 가치는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건다볼 필요 없다고 그러죠. 수많은 차트쟁이들은 다 뭐라 그래요? 그런 거볼 필요 없대.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끝났대. 주가에 반영되긴 뭘 반영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해서 가치가 커질 것 같으니까 계속 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가다가 공매도도 합니다. 왜? 장기로 투자해서 사놨으니까 이걸 빌려줘서 수익률 받고, 그죠? 수수료 받고 빌려줬다가 걔네들은 또 쇼커버리면 또 올라갈 거잖아요. 아니, 쇼커버리면 또 올라가잖아요. 또 공매도 쳐. 또 올라가. 아니, 그러면 지네들도 팔고, 그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러면서 주가는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주가가 요동치더라도, 시장이 요동치더라도, 여러분은 확률이 높은 게 누구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 확률이 높은 기업을 들고 흔들리지 말고 시장이 요동치더라도 여러분은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만 돈 버는 거예요. 아까 얘기 멋지게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뭐예요? 주식 투자란 확률적 우위에 몸을 맡기고, 확률적 우위라는 게 뭐예요? 돈 버는 기업이 확률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죠? 확률적 우위에 맡고 시장의 횡포에 견디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매도 칩니다. 시장 횡포에 여러분은 끝끝내, 이 더전 비전이 그랬잖아요. 인간들 아직 못됐어요. 이 더전 비전이 이게 공매도 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알았으면 안 잘랐지. 우리, 저기, 뭐죠? 뿡뿡이 아빠님도 이걸 잘랐는데, 템플턴이 이제 우리 유료원들한테, 글쎄, 이거 공매도 쳤을 텐데? 틀림없이 공매도 쳤으니까, 우리,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이거 저점 유지하면 한번 맞짱 떠보세요. 여기까지 더 올라갔지요. 오늘도 또 올라가네. 올라가 버렸어요. 확 올라가 버렸어요. 진짜입니까? 이게 16% 개파락하면서 16% 빠질 때 253억인가 공매도를 쳐버렸어요. 주가는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나는 안 팔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시장이 요동치더라도 여러분은 좋은 주식을 가면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400%가 넘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진정한 가치 투자다. 무슨 놈의 뭐 신가치니 이런 거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무슨 신가치예요? 차트링이지. 그냥 차트를 얘기하는 것이 무슨 신가치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양복 입고 갓 쓰는 거하고 똑같지 뭐. 가치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보는 것이지 무슨 차트로 다 가치를 봅니까?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가치 투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시장 가격. 이 시가총액이 시장 가격이니까 시장 가격보다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가 싼지 비싼지를 판별하면서 가는 것이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아래를 기본 가치를 파악해 둔다면 여러분이 투자 결정에서 큰 도움이 되고 가장 봐야 될 것은 여러분이 뭘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봐야 될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잖아요. 전 분기와 1년 전에 동분기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서 꾸준히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간다면
여러분은 좋은 기업에도 투자했으니까 망할 수도 없고 깡통 낼 일도 없고 주식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석 투자라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품 판매로 이익을 많이 남겨먹는 기업이 얄밉 수도 있어요. 에이 삼성전자 지금 얄며 죽겠어.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안 사면 바보잖아요. 제 말 틀리나요? 아이 삼성전자 돈만 많이 벌고 말이야. 대기업 횡포나버리고 진짜 나빠. 그렇다고 삼성전자 안 사면 바보잖아요. 야 저거 좋은 기업이네. 돈만 잘 벌어? 난 사면 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폭리를 취하는 기업이 투자 가치가 가장 유명한 기업, 유망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지요. 대기업 욕 많았고. 에이, 대기업 욕. 아, 거기다 저축하면 돈 버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 제 아내가, 친구가 이제 S대를 다녔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성인데.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데모하고, 뭐, 제국주의 물러가라고 맨날 하면서, 그죠? 예, 네, 그렇게 데모를 하더래요. 친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 나중에 결혼했더래요. 결혼해서 가장, 가서 딱 그 집에 들어가서, 가구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자기가, 야,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제국주의 물러나라고 아우성 치고 데모하던 사람이 친구지만, 물건은 전부 다 주방기구가 전부 외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너무 실망해서 아 얘도 앞뒤가 안 맞는 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친구로서 만나질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이러니잖아요. 학교 다닐 땐 그래놓고 삼성전자 들어가고 싶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욕해도 여러분은 삼성전자 투자해야 돈을 더 버는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바보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투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이러니 하지 말자고요. 정상적으로 가자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갔나요, 우리가? 자. 가치 투자라는 거. 그래서 좋은 종목 사면 부실 종목 사지 않고 좋은 종목 사면 진짜 부자가 되죠. 갑자기 또 왜? 뭘 잘못 눌렀네. 에이. 그래서 우리는 뭘 잘못 눌러서 지금 아이고 먹통이 따버렸네. 꼼짝도 안 해. 에이, 막 누르다 보니까 그냥 또 잘못 눌렀어. 꼼짝도 안 하네. 어떡하냐? 조금 기다릴까요? 뭘 또 그냥 빨리빨리 누르다가. 꼼짝도 안 하게 만들어놨어. 자,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것은 우리는 제가 시뮬레이션도 봤지만 어떻게 가야 된다? 왜 갑자기 왜 이러냐? 아, 뒤에도 여기서 칠판이 눌러졌나 보네. 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죠? 네. 칠판이 눌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펀더멘털에 주요하라. 그죠? 자, 1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사보세요. 아유, 돈 없는 사람은 100만 원만 사보시고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한 500만 원 사보시고요. 제가 우리 일원들한테. 아, 그랬더니 이게 가더니 있죠? 폭락이 나왔어요. 뭐 했었죠, 이거? 폴더블폰이 나오다가 4개월 동안 못 나왔잖아요. 완전히 저거 할 때까지.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전고점 딱 돌파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안 되겠습니다. 매수 들어가시죠. 에이, 내가 추천 안 나가면 여러분 안 사죠. 말로 하면 안 사니까 추천 나갑니다. 이날 딱 추천해. 그 다음날 뻥, 뻥, 뻥. 3차, 4차 또 사왔다. 오늘 좀 조정받아. 저도 끝났을까요?
안 끝나요. 더 가야지. 가다 마는 게 어딨어. 그쵸?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투자로 가야 된다니까. 아, 요거만 가다가 마냐고요. 중국에서 완판을 두 번이나 했죠. 광군제도 완판했죠. 그럼 주가는 영업이익이 또 좋아지겠지. 4분기도 좋아지겠네. 그러면 안 팔어. 그죠? 조정하면 더 살까?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세요. 삼양식품 참 좋죠. 또 사고, 또 사고, 떨어져서 올라가면 또 사고, 또 사고. 아유, 전문가님 잘 가고 있어요. 아유, 좋아요. 안 팔았더니 점점 돈이 커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죠?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와이엔텍 오늘 나왔나 모르겠네요. 혐오 시설에 진입장벽, 쓰레기 처리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강한 매수로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식이가 물려주라. 저는 자식한테 물려주라 그래서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인선이한테 나갔나? 이것도 급등 나간다고 그러는데. 잘 올라가네요. 아유. 자, 이거 올라갔다가 얘는 이제 소각로가 없으니까 조금 덜한데. 와이엔텍은 어우, 멋지네. 아, 여기서 사전 기가 막히게 또 샀네. 추가 매수 들어가. 추가 매수 좋습니다. 그랬더니 야. 우리 유령은 또 난리 났겠네요. 야, 팔아요? 뭘 팔아요? 자식한테 물려준다니까. 청고점 돌파해버렸네. 야, 자식한테 물려준다니까 안 판다니까요. 이거 언제부터 산 거예요, 이거? 여기서도 2017년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아이고, 오르락내리락. 아유, 잘 참았습니다.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참았어요. 그죠? 이게 수익이에요. 뭔 팔어, 팔기는.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제가 끊임없이 방송에 했는데. 그죠? 수도 없이 했죠. 우리 유령원 왔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죠? 제가. 자식한테 물려주라. 제발 좀. 예? 제발 자식한테 물려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돈이 벌리는 거예요, 저절로. 시간 여행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뿔리뿔리님 최근에 오셨으니까. 우리 유령원들은 다 사들고 있었잖아요. 요거티. 제발 사라. 안 사? 안 사? 제가 그러니까요. 추천 나갑니다. 사세요. 아, 이제 맛있다. 맛있다. 신난다, 진짜. 코엔텍도. 떨어지면 자르지만, 안 떨어지면 더 들고 갑니다. 제가 실제 더 들고 갑니다. 코엔텍. 너도 나가냐? 어우, 드디어 돌파 나갔네. 아유, 전문가님, 이거 떨어지는데 지금 수익이 너무 많이 났는데 지금 잘라야 됩니까? 뭘 잘라요? 그랬더니, 아, 이 떨어져갖고요.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거. 정원이 어떻게 불안해, 불안해. 괜찮아요. 다시 갈 겁니다. 자, 그럼 60일을 깨고 내려가면 팔고, 올라타면 팔지 마. 그냥 올라탔어. 안 팔아야지. 수익 먹다 마냐? 가지고, 그죠? 이렇게 가니까, 배짱이 부러지니까, 템플턴이 흔들리지 못하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오, 진짜 멋있죠? 이야, 저런 걸 사다 그냥 붙들고 가는 거예요. 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아유,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길. 그죠? 해야 될 길이잖아요. 가치 투자는 이런 거예요. 무슨 차트가 어떻게 됐다고, 무슨, 뭐, 그죠? 예, 만난 수익이 나죠? 이게 행복 투자라는 거예요. 어이, 그래, 이런 데 가서 사. 재산을 갖다 모두 몰빵한대, 여기다가. 현대 아산에다가. 정신 차려요. 제가 그랬어요. 부실 종목에다 무슨 재산을 몰빵해. 아, 10년 후에 통일되면 이게 뭐 어떻게 돼. 아이,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부실 종목 사지 마세요. 제가 그랬더니. 하, 우리 유리원이 와서. 전문가님, 우리 친구가 이걸 좀 봐달래요. 이거 자기 재산 몰빵한대요. 죽고 싶으면 하세요. 그랬어요. 죽고 싶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벌써 여기까지 떨어졌어. 아휴,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거 몇 프로 올라가면 10년을 보유하고 온다고 그래서 아유 정신 차리세요. 부실 기업에다 무슨 10년을 뭡니까? 돈잘 버는 기업도 힘든데. 아, 도전비는 멋지긴 하죠. 천억. 펀더멘털이 정부의 빅데이터 법. 2016년 4월, 2016년 9월에 시행. 천억을 들여서 강원대 서버를 구축하고 실적이 점점 좋아지니까 이게 나가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준데도 팔아. 이렇게 얘기해준데도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두고 가는 거예요. 템플턴의 방에 있었으면 못 팔았죠. 나가니까, 모르니까 파는 거예요.
제가 붙들어주니까 못 팔죠. 아, 팔지 마요. 아직 괜찮습니다. 또 들고 가세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의 필수는 뭐다? 인내와 배짱인 거예요. 가치 투자자가 가져야 될 필수 성품이 뭐다? 인내야. 인내하지 못하면 큰 수익은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수익은 고통의 대가가 되는 거죠. 그죠? 참은 만큼 수익을 많이 주잖아요. 참 희한하죠? 아까 봤죠? 와이엔텍. 참은 만큼, 이 고통을 참, 에이, 전문가님, 안 가요. 가지도 않는 종목 자꾸 추천하고 있어요, 진짜. 아유, 가지도 않는 종목을 왜 추천하는 겁니까? 에이,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웬수 같은 종목 내가 이거 들었다, 숨 넘어가겠다. 그리고 팔아버려요. 내가 딱 팔아버리는 순간 나가. 지쳐가지고. 아, 이 가치를 참으면 이렇게 수익을 주는데. 전문가님, 어떡해요? 또 사와. 또 사요. 아유, 이제 우리 이런 난리 났다. 제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많이 사도 괜찮아요. 제발 이건 많이 사도 괜찮다. 그랬더니 이제 많이 샀으니 오늘. 이야, 오늘 83명에 그냥 1년치 월급 나왔겠네. 워낙 많이 투자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뒤로 자빠질 정도로 투자를 해놨어. 여러분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야, 오늘 짜릿했겠는데. 연 이틀, 3일. 전문가는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저 가치 투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너무 일찍 뛰어드는 가치 투자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이 싸질 때까지 기다려서 올라가면 사야 되는데, 이놈이 떨어지면 그냥 장대 엄복 나오면 무조건 그냥 싼줄 알고 들어간다고. 그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사는 것은 아무 때나 사고, 파는 것은 어렵대. 맞아요? 그 말을 이해한다, 그러시는 분 3번. 사는 거는 아무 때나 사고, 장대음봉 사놓고, 싸다고 사놓고, 그죠? 팔 때는 너무 어렵대. 전문가님, 파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이 이해한다, 3번. 에이, 아니에요. 사는 게 잘못됐습니다. 4번. 그 4번을 듣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이해가 가는 거죠. 그죠? 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깎아주면, 이렇게 깎아주면 얼른 삽니다. 그죠? 장대음봉 추천하는데도 무척 많아요. 장대음봉, 우리 방은 장대음봉만 삽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장대음봉이 나오면 더 떨어집니다. 왜요? 아이,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유료방송 얘기를 다 해버리면 유료방송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런 걸 배워야 돼. 사는 방법을 몰라요. 개인 투자자들은. 알아도 실천이 안 돼요. 그렇지, 그냥 나가버리지. 깎아줬다 생각하고. 안 사야 되는 거거든. 근데 산다니까요. 그래 놓고 이제 파는 게 어렵대. 사는 것도 잘못됐고, 파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걸 다 배워야 돼요.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의 포지션을 취할 경우, 시장이 저평가 상태를 내가 수정하고 교정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고, 배당금이 수익률이 높아져서 수익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인내가 이런 가치 함정을 해서 주가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치 함정에 걸려들었다. 가치 투자는 가치 함정에 걸려드는 종목도 많아요. 뭐 어떤 그죠? 사이트, 자산 운용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죠? 신용자산이라든지 또뭐 한국 가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주식을 매수해 놓은 걸 보면 의외로 가치 함정을 해서 오랫동안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치주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또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몇 년, 10년이, 그러니까 뭐 신용자산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을 그저 환매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죠. 10년간 환매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게끔. 그래서 10년간 환매하지 못하게.
왜 10년 동안 들고 가게 할까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자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템플턴이 이걸 와이엔트가 10년간 보유하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10년간 보유했습니다. 2009년, 19년이니까 2009년에 내가 10년 동안 들고 왔으면 나쁠까요? 천만에요. 진입장벽이 있는 좋은 기업이니까 10년간 들고 왔으면 얘가 425%입니다. 1년에 42%씩 벌어준 겁니다. 배당은 별도로 하고. 그럼 여러분 부자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런 종목 자식한테 물려주고 사라 그래도 여러분 안 삽니다. 오늘도 급등 나가는 거 사야 돼요. 상한가 먹는 거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타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벌었습니까? 그렇으면 단타하세요. 아, 그랬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부자가 되는 길.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매수 또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 갔지만, 그죠? 여기서부터 갔지만, 또 물려주라. 제발 자식한테 물려줘. 아유, 전문가님 안 가요. 근데 이게 나가니까 상황이 달라지죠.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것은 성공한 가치 투자의 평균 보유 기간을 조사해 보니까 약 5년이 걸리더래. 5년의 시간 지평의 경우 총 수익률이 실질 수익률의 약 80%가 배당 수익률과 해당 기업이 성장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펀더멘털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공한 가치 투자의 평균 보유 기간은 약 5, 조사 결과 5년이 걸린다. 5년의 시간 지평의 경우 총 수익률의 실질 수익률의 약 80%가 배당 수익률과 해당 기업의 성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펀더멘털의 변화가 중요하다. 주가가 움직이는 재료이기에 주가의 인기를 등에 업고 상승하지만 가치 투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질 때 오랜 기간 상승으로 이어져서 큰 수익 낼 때까지 보유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템플턴이 뭐라고 그랬죠?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우리 유료원들이 공부하고 나가면 3년에서 5년을 보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부하고 다 4개월 하고 졸업하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1년도 안 돼서 다 잘라버립니다. 나 주식 안 합니다. 아이고, 못 참잖아요. 이게 돈이 왜 돼요? 여러분이 고통을 참았을 때 돈이 되는 건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쫓아댕기다가 깡통 내고 돈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가를 움직이는 재료에서,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내기까지 보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큰 수익 내기 보유하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갖고 간다는 것은 개인 투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40%만 올라가도 너무 올랐어. 차트를 보니까 너무 올랐어. 나40% 여기서 샀는데 40%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팔아야 된대. 뭔 팔아요, 팔기는. 또 나가는데. 여러분, 부자 되는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도요, 텐베거를 먹어보지 않으면 텐베거를 먹는 방법을 절대로 몰라요. 왜 절대로 모르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100점을 못 맞아본 사람이 100점 맞기 그렇게 쉬울까요? 정말 안 틀리죠? 100점을 한 번도 못 맞아본 사람입니다. 그럼 100점 맞는 방법을 알아요? 모릅니다. 100점을 맞아본 사람은 100점 맞기가 쉬워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텐베거 먹어본 사람은 텐베거 먹는 방법을 알아요. 못 먹어본 사람은 정말 못합니다. 그렇게 들고 가지도 못해요. 장기 투자라는 것은 종목 선정이 중요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좋은 우량주를 쌀때 매입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느긋한 마음으로 객관적인 시장의 흐름을 살필 수 있고 한번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3년 내지 5년을 들고 보유하라 그러면 보유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문가님. 못 들고 갑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차트 보고 다 잘라버려. 차트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
장기 투자에 성공하려면 자기 확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고독한 인내를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필리피쇼가 뭐라고 그러죠? 외로운 늑대가 돼야 된다.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죠. 그죠? 아까 시뮬레이션도 봤잖아요. 시뮬레이션 진짜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은 극소수고, 다 무슨 차트가 돼서도 잘랐다고 다 끝났다고 그러죠. 좋은 기업은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 여러분의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갑니다. 다 못다 하면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가치 투자의 필수는 인내와 배짱이다. 아까 삼성전자도 봤죠. 이 사람이 35년 전에 사서, 야, 우리 자녀한테 내가, 야, 우리 자녀가 너무 나이가 어려. 몇 살인데? 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8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35년이면 얼마 지난 건가요? 40몇 세네요. 40몇 세에 78억 7천만 원을 준다 그러면 뒤로 자빠질 거리요. 아빠, 어떻게 된 거야? 내가 85년도에 돈이 좀 있길래 1천만 원을 네거 계좌 하나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78억 7천만 원이 돼 있더라. 야, 우리 아빠 진짜 대단하다. 진짜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부자를 만들어 줬네, 나를. 몇년 만에, 35년 만에. 야, 1천만 원이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어?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남자 사업하는 사람이 주식을 샀습니다. 펀드 매니저하고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사고를 했어요. 그 계좌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팔고사고를 안 하고 사라는 주식을 그냥 사서 그냥 묻은 거예요. 한 계좌는 펀드 매니저 계속 팔고사고를 했고요. 남편이 어느 날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남편 유물을 정리하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통장을 본 거예요. 그런데 뒤로 자빠진 일이 벌어졌어. 조사를 해서 주식이 들어있길래 조사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그마치 얼마? 153억이래요. 153억. 야, 이게 미국에서 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가능해요. 자, 코스피 지수를 여러분이 아무것도 난 모릅니다. 인덱스 펀드를 사서 코스피를 지금 35년 동안 들고 와서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 갔으면 1년에 몇 퍼센트씩 줬을 것 같아요? 1년에 몇 퍼센트씩 줬을 것 같아요? 그럼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1년에 몇 퍼센트 줬을 것 같다? 20%, 10%, 30%, 40%.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죠. 대충 그냥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안 팔고 35년을 들고 왔으면, 인덱스 펀드를 사고 들고 왔으면 수익률이 얼마나 났을까? 놀라지 마세요. 네? 이게 1년에 38%씩 준 겁니다. 지수가 뭐 어떻게 됐대? 떨어졌대? 아우성 쳤대? 대충 1263%입니다. 아니, 여기서 정확히, 여기서. 한번 볼까요? 대충만. 네, 1351%네요. 대충만 한 겁니다. 정확한 거는 종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1351 나누기 35년이죠. 38.6%입니다. 약 38%씩 줬습니다. 여러분 부자 돼야 안 돼요? 은행에다 놓고 38% 줍니까? 미국은 거의 50%대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한테 기자가 질문을 딱 합니다. 버핏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주식을 모르는데 주식을 권하면 뭘 권하겠습니까? 아, 그거야 당연히 뭐 인덱스 펀드를 권하지요. 그런데 인덱스 펀드 사라고 그랬더니 인덱스 펀드가 아니 코덱스나 타이거를 사고 있어요.
그건 ETF지 인덱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걸 권합니까? 최소한 인플레이를 이길 수 있고 아내가 평생을 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으니까 인덱스 펀드를 권합니다. 옆에 있던 찰리 멍거가 뭐라 그러죠? 나 같으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추천하겠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1년에 38%씩 줍니다. 부자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자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안 해요. 그죠? 안 하잖아요. 부자 됩니다. 와, 진짜 너무 쉽네. 이게 바로 외로운 늑대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필립 피셔는 주식을 사면 뭐요? 안 팔어. 안 팔잖아요. 기업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안 팔잖아요. 그 아들이 켄 피셔잖아요. 3년 이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라고 끊임없이 자기의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그렇게. 3년 이내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라고 그랬더니 부실종목 사고 앉아 있어. 그거 상한가 먹는다고, 부실종목 상한가. 부자 되는 길을 다 발로 차버리고 부자 안 되는 길로만 가는 거죠. 그죠? 참 신기합니다. 그죠?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부자 되는 길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IT가 간다고 슬슬 나가나 얘가 다시? 아휴, 야,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아휴. 아휴. 또 다시 올라가나요? 제가 이거 사라 그러면 안 삽니다. 삼성전자 사야 된대요. 삼성전자 전에 제가 얘가 275%낼때 삼성전자 143%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때 우리는 기업의 쌀을 사라 그래서 얘가 275% 수익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다 삼성전자 샀습니다. 저는 우리 유전들한테 원익 IP에서 추천했습니다. 또 다시 또 사라 그랬지. 그럼 지금 한번 제가 꾸냥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자, 바닥에서 정확하게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91% 나왔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과연 바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우리 이런들한테 들고 가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2019년 1월 4일 바닥을 똑같이 쳤습니다. 예, 39%입니다. 91% 볼래요? 39% 볼래요? 아니, 그래도 삼성전자 사실걸? 저는 이렇게 우리들을 백테스트를 통해서 올바로 가는 길,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을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알아줄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파라다이스, 좋죠? 인내는 미덕이죠. 2017년 제가 와서 10월 2일 날 파라다이스 추천했습니다. 무료 방송을 하면서. 여기까지 들고 왔나요? 오늘은 나가는지 모르겠네. 파라다이스. 조카 녀석도 그냥 들고 있어요. 안 팔아요. 뭘 팔아, 돈 버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 알아서 돈 깔고 있으니까 바닥에.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돈 벌어주죠. 우린 뭘 했어요? 사놓고 기다린 것뿐이 없어요. 그죠? 또 갑니다. 뭐 했어요? FNF. 와, 이건 정말 이렇게 폭락했는데도 또 신고가야. 끊임없이 우리 이런데 제발 좀 사라. 이건 아니네. 끊임없이 사라. 들고 가. 아유, 디스커버리. 아니, 어딜 가도 디스커버리 입고 있어. 저도 디스커버리 하나 샀습니다. FNF가 정말 잘 가나요? 예. 진짜 잘 나갑니다. 어우, 신고 깔았어. 야, 전고점 돌파. 뭘 팔고 사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나갔는데. 여기 우리 동생이 여기서 팔았어. 다른 거 산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파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와, 뭘 팔어. 안 팔고 그냥 여기까지 했으면 돈이 얼마야, 지금. 에? 792%가 났어요. 안 믿어요. 이어서 죽고다 사줬거든. 아, 여기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한번 보지요.
아이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 아이고, 전문가님, 나 손절해요. 뭔 손절, 좋은 종목을. 그냥 동업하세요. 동업해요? 예. 그또 사주고, 올라간 박스권에 또 사주고 그랬더니, 동생은 여기서 팔았지. 여기서 수익 많이 냈지, 그죠? 많이 내서 다른 거 산다고. 그게 뭐요? 아유, 안 팔았으면 지금. 야, 여기서 팔았는데 안 팔았으면 지금 얼마 갔어요? 700몇 프로가 나갔습니다. 아직도 싸요, 얘는. 야, 이거. 상상이 여러분 됩니까? 예? 여기서 주구장창 사준 건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세상에. 예? 어디까지 간 거야? 어디까지? 아니지. 예? 뭐 떨어졌다고, 시장이 어떻게 됐다고? 야, 아휴, 754%, 말도 안 돼, 씨. 세상에. 야, 그냥 500만 원 담고 그냥, 100만 원만 담고 그냥, 내 아들 녀석, 그지, 뭐지, 그, 회비 저거 받은 거, 세뱃돈 받은 거, 100만 원만 담고 그냥 놔뒀으면 지금, 야, 7배 안 하면 얼마야? 700만 원이 됐어. 그거 왜안 해줘? 뭘 팔고 사고 해요? 700만 원이요. 불과 1년, 2년, 3년뿐이 안 됐어요. 3년에 700만 원을 주는데. 아니, 100만 원이 어떻게 750만 원을 줍니까? 그 맨날 팔고 사고 하는데. 아이, 우리 아들 녀석 세뱃돈 사서 그냥 묻어. 묻으니까 얼마예요? 750만 원 주는데 100만 원 갖고. 아휴, 정말 속 터져. 아, 이렇게 깎아주면 더 사면 되잖아. 까짓 거. 그잖아요. 더 사면 되지. 부자 되는데. 부자 되기 싫다고 다 발로 차버려.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투자하는 정석으로 가는 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화이트질로 여기서 배당받는다고 갔어요. 5% 배당. 많이 올라갔죠? 오늘 어떻게 됐나요? 참 궁금하다. 아유. 더 나갔나? 화이트질러가 떨어졌나? 화이트질러 떨어졌어요? 또 올라가려고 그러네? 어휴. 배당이 얼마야? 2만 9천, 3만 원돈 됐네? 배당이 얼마 받는 거요? 배당도 많이 받고, 그죠? 배당은 작년에 많이 못 줬죠? 800원 줬네? 800원은 그냥 주겠네, 올해도. 돈은 올해 실적이 좋았으니까 900원 줄지도 모르겠다. 그죠? 1000원까지 줬었으니까, 실적이 오늘 좋아졌으니까, 만약에, 그건 따지지 말고, 800원만 줘도 8만 원이네? 그럼 시장을 가격은 3만 원이네? 그럼 2.5%는 준 거네? 맞나요? 8, 3만 원. 그럼 8만 원이면, 예. 맞아요? 8만 원이면 3만 원 되면, 3, 2, 6. 그죠? 3, 6, 18. 오, 그럼 뭐 2.6, 7% 주네? 오, 괜찮은데요? 이게 5% 받은 거잖아요, 배당을요.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아, 그게 사갖고 배당받으러 가자고, 그래서 배당받으러 가서 쭉 갔더니 또 사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게 갑자기 무슨 뭐, 불매운동 벌리면서 얘가 그냥 확 나가면서, 야, 7월달에 불매운동 벌리기 시작하더니 확 나와서 수익이 커졌어요. 지금 얼마 수익 난 건가요? 이거 여러분이 해야 돼, 이렇게. 뭘 팔어, 팔기는요, 가는데. 전문가님 더 갈까요? 63%. 배당 5%, 68% 났네. 야, 안 팔잖아요. 부자 되는 길은 이런 거지. 뭘 맨날 팔고 사고 해서 잘라서 먹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다. 그래서 대중심리에 벗어나서 독립적인 생각을 가져라. 시장이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개인 투자자의 심리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시장만 오르면 다 팔아버려. 에? 조금만 올라가면 다 팔아버려. 떨어지면 죽어라 사 물타기 하려고 본전 찾아야 된대. 그죠? 올라가면 다 팔고 떨어지면 죽어라 산다니까. 거꾸로 가. 떨어지면 죽어도 사지 말고 올라가면 사요. 여러분이 더 주고 사야 돈이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역발상이잖아요. 더 주고 사야 돈이 된다니까. 그런데도 더 주고 사라고 그러면 안 사고 전부 다 그냥 깎아주면 살라고 덤벼. 너무 많이. 그냥 본전 찾는다고. 뭐 주식을 본전 찾으려고 주식하나? 돈 벌려고 주식하니? 아, 떨어지면 그냥 죽어라 사요. 올라가면 죽어도 안 사. 잘라. 아유, 전문가님 너무 올랐어. 잘라야 된대. 뭐 이격 났다고 잘라야 된대. 나 무슨 뭐 했다고 잘라야 된대. 아, 이격 났다고 뭐 그러면 조정이 안 들어오고 가는 게 어딨어? 주가는 조정하면서 가잖아요. 잘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올랐어, 신고가 눌러, 신고가 눌러, 신고가 눌러, 신고가 눌러, 신고가 눌러. 그죠? 보좌대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신고가 눌러, 누르면서 가잖아요. 뭘 이경났다고 잘러. 그냥 들고 가면 되지. 눌러주면 더 사면 되지, 뭐. 그죠? 눌러주면 더 사면 돈이 되잖아. 이게 얼마야. 왜 자꾸 자르는 거요? 떨어지면 죽어라 본전 찾겠다고 더 사고. 그죠?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사고. 또 급등 나가면 더 나간다고 쫓아서 사고. 아주 안 하는 짓만, 하지 말아야 할 짓만 다 골라서 하게 되죠. 왜? 초보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을 이해하면, 아하, 기다려. 신고가 났냐? 기다려. 깎아줄 거야. 안 깎아주면 보내. 잘 가라. 넌 나하고 인연이 없는 종목인가 봐. 그러면 이상하게 깎아줘. 아니, 내가 사야지. 아이고, 깎아줬네. 고맙네. 아, 또 올라가 신고가 냈어. 아니, 신고가 냈잖아. 그럼 또 내려와. 아하, 내가 또 사지. 어, 또 올라가네. 신고가 또 냈네. 아, 그럼 지가 깎아주겠지, 뭐. 깎아주면 사지, 뭐.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사야 돈이 되는데, 자꾸 떨어지는 놈을, 아유, 전문가님, 본전 찾아야 돼. 아유, 또 떨어졌어요. 본전 찾아야 돼. 아유, 또 떨어졌으니까 또 삽니다. 여기 따고 오니까 이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어. 댕강 잘라. 망하는 지름길. 아, 그러니까 전문가님, 이걸 갖다가 떨어지니까 빨리 이게 손절해야 되잖아요. 아, 지금 주가가 차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빨리 손절하세요. 손절? 아, 무슨 손절?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손절하래. 추세 이탈했으니까 손절하래. 과연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었을까? 아, 5천만 원 들어갔는데 10% 떨어지면 500만 원인데 어떻게 손절합니까? 전문가님. 나 못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더 떨어지니까 더 못해. 본전 찾으려고 더 사. 여기 딱 떨어지니까, 아, 정말, 나 도저히 못 견뎠어, 이제는 항복. 그래갖고, 댕강 잘라버려. 댕강 자르는 순간부터 올라가지, 이제. 아유, 쳐다보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고 못 사. 트라우마가 딱 걸렸거든, 이제. 아유, 나는 죽어도 못 사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세요. 더 사. 그랬지. 아, 나못 산다니까요. 저한테 사란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왜? 아프거든요. 나 저거 샀다가 또 떨어지면 난 죽어요. 사라는 말 하지 마세요. 사라 그러면 절대 못 사더라니까. 제 방에 들어왔는데. 사! 좋은 일 벌어지는 거야. 사! 그러면. 아휴, 정말 나못 사.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런 일 무척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우리 유료원이 들고 왔는데. 그냥 물타기를 한 거야. 아, 전문가님 비중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샀길래? 아유, 많이 샀어요. 점점 떨어지는데 계속 샀습니다, 떨어질 때. 여기 들어오니까 전문가님 어떻게, 나 유료방송 가야 되는데. 유료방송 오자마자, 아유, 전문가님 어떻게, 나좀 살려주세요. 뭘 살려줘요? 가만히 들고 가면 되지. 제가 살할 때 삽니다. 안 삽니다. 떨어지면 사지 마세요. 그냥 몰래, 그래도 버릇이 돼갖고요. 몰래 자꾸 사요. 진짜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또 사요, 떨어지면. 아유, 전문가님 본전 찾아야 또 사야 돼. 그러면 힘들어요. 기다려요. 이제 삽니다. 매수 들어가세요. 매수 들어가세요. 매수 들어가세요. 아, 그랬더니, 여기 오니까, 전문가님, 수익 났어, 이제.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라고 그랬잖아요. 떨어질 때 사지 말고. 왜 자꾸 떨어질 때더 사요? 힘들게. 그랬더니, 아, 그게 안 됐어요. 이제는 수익 났어. 벌써 이제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죠. 이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만 한다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역발상의 기술 정도는 잃어보세요. 험프리 닐의 역발상의 기술 정도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좋습니다. 얇은 책이니까 여러분의 투자의 마인드를 바꿔주는 책들이니까 제가 권하지요. 그죠? 어떤 것이 진정한 역발상 투자고, 대중 심리에서 벗어나는 길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은 배우면, 투자에서, 이 차트에서 심리를 이길 수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떨어지면 더 삽니다. 본전 찾으려고.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의 방법이 떨어질 때 주식 사는 거예요. 올라갈 때 주식 사면 신나거든. 수익률은 줄어들지 몰라도, 여러분은 돈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은 점점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점점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할래요? 이거 할래. 잘안 되시는 분은 오늘부터 계좌를 복수 계좌 만들어서 한 계좌는 올라가는 종목을 사보고 한 계좌는 떨어지는 종목을 사보세요. 답이 딱 나와버리지. 그래서 안될 때는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투자자는 안 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봅니다. 명동의 큰손이 말을 이용해요. 여러분은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죠? 살려고 안달이 났을 때 여러분 불쌍한 마음, 위험한 시기가 왔으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팔아주라는 거예요. 폭락해서 떨어져서 이제 갈라 그럴 때는 여러분은 살라고 뭐요? 팔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을 불쌍한 마음을 여기고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돈만 생기는 거죠. 이게 뭐다? 역발상이다. 싫어요? 7번째, 8번째 더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더전 비전을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따고 오니까 35% 났습니다. 42% 났다. 여기서 딱 질문했어요. 떨어질 때. 한 사람 두고 다 도망갔어. 진짜입니까? 예, 다 도망갔습니다. 매수 추천해서 다 도망갑니다. 전문가님 더 살까요? 아직까지 들고 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방에. 팔지 마세요. 안 팝니다, 정말. 나 죽어도 안 팔아요. 어차피 장기 투자 생각했는데 뭘 팔아요? 가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부다 대사님도 안 팔았죠? 그죠? 예. 제가 제 방에 있었으니까, 과거에. 뭘 팔아, 가는데. 그죠? 가는데 뭘 팔어. 어휴. 참, 여기서 고통을 많이 참았죠. 이 고통에 대한 보상이야. 그죠? 고통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고통을 참아냈으니까 보상을 준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추천 나간 건데. 참 멋있게 갑니다. 어디까지요? 갈 때까지가 뭔가 이상한 신호가 나올 때 파는 거예요. 대량 거래가 터졌다든지, 그죠? 만약에 실적이 부진했다든지, 복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서, 아, 여기까지만 먹으면 만족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개인 큰손이 지 스마트 글로벌을 볼때 어떤 일을 벌는데 아, 1000%가 넘어갔는데 이것을 아 여기서 안 팔은 거예요. 신용을 잔뜩 10% 넘게 들고 있다가 여기서 그냥 반대 매매로 71만 주가 떨어지면서 한가 딱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실적 부진으로 완전히 뭐예요? 없어 아무것도 수익이. 이게 팔짜리거든요. 차트상으로도.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1년 동안 들고 온 새, 빨리 팔아요.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끝났어요. 위험해. 위험하니까 팔아요. 그랬더니, 아, 85%, 1년 동안 들고 와서 85% 먹고 나옵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확 쏟아버린 거예요. 쏟아버리더니 뭐야? 실적 부진해서 쫙 빠져버렸어요. 어우, 꽝이야, 꽝. 이런 걸안 배운다고요? 이걸 이길 수 있다고 무조건 장기 투자 간다고요? 기업의 가치 대비 고평가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죠. 이건 갑니까? 아직 가야죠. 모릅니다. 어디까지 갈지. 신호를 주겠죠, 뭔가. 그럼 그때 팔면 되죠. 신호. 오, 잘 가죠? 신호를 줄 때까지 가는 거죠. 동진 세미케어 나쁜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장기.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주가는 언제나 흔들어. 올라가. 신고가 내면 내려와. 신고가 내면 내려와. 참 신기하네, 그거. 왜 신고가 내려면 내려오지? 신고가 내면 내려와. 신고가 내면 내려와. 아, 그러면서 가는 거지, 뭐. 우상향 안 되니까. 우상향하니까 안 파는 거지. 아, 나 부자 되기 싫은가요? 부자 돼야 되잖아요. 그죠? 부자 되기 싫어요? 나 부자 될랍니다. 안 팝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지가 해주겠지. 시장에 잠뜩 올라가더니 다시 떨어뜨렸나? 아유, 또 흔들었네. 마이너스 됐어요? 아유, 아까 8%까지 올라가더니 다시 내려왔네. 그러거나 말거나. 아유, 이게 참, 닭볶음면이 좋긴 좋은가 봐. 그죠? 닭볶음면이 좋긴 좋은가 보네. 오늘 또 나가네. 어우. 야, 어디까지 갈 겁니까? 뭐, 어디까지 가는 게 어딨어요? 얼마 간다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죠?
그죠? 아까 얘기해드렸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어디 가셨댔지. 제가 우리 유리언니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기해도 괜찮은 건가, 이거? 우리 유리언니 슬슬 매수 들어갔다 그래. 인성 이모장님도 그럼 슬슬 매수해보면 되죠. 그죠? 누가 사나 봐요. 누가. 누가 사나 슬쩍 한번 들여다보면 되잖아. 배운 대로. 아, 슬슬 살 자리가 왔구나. 그럼 슬슬 매수하는 거지, 뭐. 그럼 좋은 일 벌어지겠죠. 그잖아요. 그게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뭘 팔아요, 팔기는. 좋은 종목이 갈때더 매수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만들어가면 그것이 주식 투자다. 안 팔아요, 좋은 종목. 이게 왜 떨어진 거냐면 이놈의 사장하고 임원이 엣지기술을 삼성전자 30년 거래를 했는데 엣지기술을 팔아먹은 거야, 중국에다. 그랬다가 전부 큰 집에 가버렸지, 이게. 나쁜 놈들, 그죠? 나쁜 놈들이잖아요. 양봉 내면 산다 그랬죠? 서 양봉 내면 사서 추가매수 우리도 샀죠? 슬슬 간대. 기관위군이 꾸준히 매수해준다? 그러면 좋은 일 벌어지겠지. 어, 진짜 사나? 이것까지 보여줘야 되나? 아, 배웠잖아요, 유료 방송에서. 그래서 매수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슬슬 한꺼번에 사지 말고 슬슬 슬슬 한번 사볼까? 그럼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뭔 주식은 파는 게 아니에요. 동업하는 거지. 그럼 실적이 점점 좋아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더 벌어지는 거지. 나쁜 일을 벌렸어요. 사장하고 회장은 안 그랬는데 사장하고 그죠? 사장하고 나쁜 짓을 벌렸어. 이제 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참 엄청난 기업이었었는데, 엄청난 기업이었었잖아요. 나쁜 짓 하니까 삼성전자에서 당연히 거래가 그리고 소송까지 걸렸죠. 나쁜 일을 벌린 거예요. 나쁜 일을 벌리면 기업이든 사람들이든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기업은 뭔가가 살아날 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최악에 왔을 때 좋은 기업이 또 다시 나가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시는데요. 일곱 번째가 하고 여덟 번째가 남았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그죠? 진짜로 행복 투자. 그죠? 저는 뭐, 우리 유료원들한테도 그랬지만, 유료 방송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이, 템플턴의 그 초보자, 처음 오시는 분에 대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올바로 가는 길,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여러분들한테 갈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VIP 투자 지침에서 투자 3원칙에 근거해서 만들어서 매수하는 방법, 비중의 원칙, 매수매도, 그 다음에 포트폴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 이걸 하나씩 다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우리 이런데.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읽으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스템 매매. 그죠?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바로 가는 길로. 그죠? 한번 배우면 아름다운 동행하고 평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식하고 내일 안할 건가요? 내일도 해야 되죠. 모레도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템플턴도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왜요? 아, 뭐, 은퇴야. 은퇴는 전문가나 은퇴할 수 있지만, 주식은 평생 하는 겁니다. 아, 좋은 주식을 사서 동업하는데 평생 안 하고 배겨요? 해야지요. 그러니까 자녀, 야, 너 사서 묻어. 그죠? 우리 자녀도 사서 묻으라고 그럽니다. 아, 부자 되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요. 최근에 아들 녀석 친구가 단타 치다가 깡통 내고, 4개월 만에 연락이 왔더니 어떻게 되냐? 주식에서 깡통 났어. 그래서 우리 아빠 유튜브 들으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그랬대요. 실제로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거. 참 안타깝죠, 저는. 이런 거 사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망해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 종목을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깡통 나거나 잘못된 건다 부실 종목을 만졌기 때문에 된 거지. 좋은 종목은 여러분 깡통 내라고 때밀어도 안 망해요. 그죠?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망했던 이유는 다 뭐예요? 부실 종목을 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망해서 어떻게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고 오히려 은행보다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렇게 갑니다. 그죠?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지주를 매수하고 펀더멘털을 쳐서 꾸준히 좋은 종목 장기 보유하라.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주식을 사면 여러분은 부자 되는데 지름 정말 괜찮습니다. 그죠? 이렇게 방송 시간, 그 다음에, 예, 이 4강을 들으면 기초는 완전히 닦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